애플워치 개통 하려고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입지 말고 우리 같이 입어야지 무시 안 당한다고. 불고기, 친구네 김치, 쌍추, 된장 잘 먹겠습니다. 지금 TV가 고장나가지고 패드로 SNL 보면서 먹으려고요. 지금 할 일이 3개 있어요. 애플워치 eSIM 개통, 그리고 선업티 본방 사수, 항공 숙박 결제. 할 일이 태산입니다, 태산. 일단 애플워치부터 개통을 해보려고요. 아까 낮에 상담해가지고 가입을 했거든요. eSIM 그 유심 값이 2700원? 800원 정도 되는데 휴대폰 요금에 청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룰러 모델로 왜 샀냐면 수름이랑 새벽에 산책할 때는 휴대폰을 깜빡할 때도 있고 귀찮아서 안 챙겨 나갈 때도 있고 가볍게 산책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또 이제 바닷가 산책을 자주 하는데 바닷가에 정말 조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나도 뛰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휴대폰 없이 좀 가볍게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셀룰러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셀룰러도 요금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찐 휴대폰 요금처럼 달달이 한 11,000원, 2,000원 정도 청구가 되는 LTE 요금제가 있었고 제가 가입한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LTE 요금제는 진짜 휴대폰처럼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금제고요. 제가 가입한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는 eSIM 하나 사서 휴대폰처럼 개통 한 다음에 제가 쓰는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고 카톡이나 뭐 음악 듣는 그런 것만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전화, 카톡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노래 듣는 것 때문에 했어요. 이게 GPS 모델이면 애플워치 차고 휴대폰 들고 이어폰 끼고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쉐어링 모델이면 애플워치 차고 이어폰 끼고 휴대폰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한 4-5만 원 더 주고 셀룰러 모델로 산 거거든요. 쿠팡에서 할인할 때 카드 할인 먹여가지고 나름 싸게 산 거 같아서 만족하고 애플워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3을 썼는데 지금 애플워치가 9까지 나왔고 아마 올 연말에 또 1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워치 3을 제가 중고로 팔아볼 거라고 당근마켓에 시세를 검색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3만원, 5만원 이렇더라고요. 근데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싸게 팔아도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팔지도 못한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선업티 봐야 하는데 티빙 업데이트 하래요. 아니, 내가 터미네이터라는 게 아니고. 항공권이랑 숙박 예약했습니다. 대박.
오늘 아침은 양념게장 김치 비빔면입니다. 잘 먹게 됐습니다. 환상까지 하시는구나. 그럼요. 자, 손에 안 묻히고 이렇게 푸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네요. 떠먹는 케이크. 르 베이스먼트에서 원피스 샀어요. 포장이 조금 고급진 느낌? 클래식한 디자인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게 또 예뻐 보여서 사봤는데요. 미국에서 쿠폰 뿌리고 할인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싸게 샀어요. 레이어드 슬리브리스 드레스 그레이 컬러예요. 끝단에만 살짝 셔츠 느낌으로 선이 덧대져 있는 줄 알았는데 속지마처럼 이 셔츠가 전체적으로 박아져 있어요. 지금 집에 TV가 고장이 나서 삶의 질이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저는 제가 이렇게 TV를 많이 보는 인간인 줄 몰랐거든요. 내일은 진짜 고객센터 연락해가지고 고장 접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애플워치를 샀잖아요. 셀룰러로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마침 휴대폰이 방전이 돼가지고 LTE로 써봤거든요. 셀룰러를 산 이유가 휴대폰 없이 산책하고 운동할 때 노래 듣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SE2 기준 배터리가 진짜 막 순식간에 녹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써서 유튜브 뮤직으로 노래를 듣거든요. 유튜브 뮤직으로는 애플워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사모 이런 카페에 찾아봤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애플워치에서 단독으로 음악을 재생하려면 멜론, 스포티파이, 뭐 애플뮤직 같은 스트리밍 어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미 30만원을 썼는데 노래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얘기 틀린 거잖아요. 부랴부랴 멜론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 100원이라고 해가지고 멜론에 100원을 내고 이용권을 일단 구입을 했어요. 아까 휴대폰 꺼졌다 했잖아요. 멜론으로 재생을 시키니까 재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짝퉁 에어팟을 쓰거든요. 3만원짜리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는데 노래가 진짜 계속 뚝뚝뚝뚝 끊기는 거예요. 이게 애플 게 아니라서 끊기나 싶어가지고 에어팟 맥스로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에어팟 맥스도 끊기는 거예요. 찐 요금제에 가입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끌어와서 쓰는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여가지고 데이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망했습니다. 30만원 쓰고 100원 쓴 여자가 됐는데 애플워치 셀룰러는 비추를 드리고요. 쉐어링은 아닌 것 같아요. 3분 동안 노래가 한 3천만 번 끊기더라. 저의 망한 애플워치 후기였습니다. 그래도 샀으니까 휴대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쓰긴 쓸 거예요. 써야지 써야지. 갈비살 구워 먹을 겁니다. 흐르러 오늘 저녁입니다. 귀리밥, 친구네 총각김치고요. 고갈비살, 쌍추, 된장입니다. 잘 먹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소개부터 하셔야죠. 오늘 내 딸 생일입니다. 기다려.
그래서 오늘은 아싸리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은행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밖에서 볼 일을 싹 다 보고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어제 산 원피스 게시했고 옷반지도 게시했습니다. 제가 사주를 봤는데 괴물은 금전은 돈과 관련된 운이 좀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깔끔하게 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로또 이런 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권을 좀 사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트래블 월렛을 추천해줘가지고 이번에 만들어봤거든요. 연휴 때 어플로 가입해서 계좌 하나 파고 체크카드도 같이 발급받았거든요. 어제 도착했어요. 친구가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뭐 실시간으로 바로 환전할 수 있고 내가 환전해놓은 돈을 ATM기에서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여행가서 현지에서도 한번 써보고 후기를 전해드려볼게요. 반팔이블렸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긴 팔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스트라이프 티셔츠, 르베이스먼트 레이스 원피스고요.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셔츠가 이렇게 박아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찔한 길이, 딱 엉덩이까지 와가지고 아찔한 길이고 셔츠가 조금 길어가지고 허벅지 반까지 내려오거든요. 단품으로 입으려면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레이어드를 해봤어요. 레이어드 오겠습니까?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경과를 다녀오겠습니다. 실적하고 그리고 그냥 돌리는 건 놀이야. 아니 뭔가 이렇게 빼보니까 얼마나 좀 차인가 보이다. 돈을 내고 돈을 한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거. 네.
TV 고쳤습니다. 와이파이도 고쳤고요. 이것저것 사온 거. 다이소에서 스케치북이랑 공책을 샀거든요. 제가 좀 끄적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럴 용도로 이제 노트류를 샀는데 다이소에서 사고 나오니까 바로 건너편에 아트박스가 있더라고요. 부산 살면서 해운대역에 아트박스 있는 거를 몰랐어요. 구남로에 아트박스가 떡하니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거는 옵스에서 사온 머랭쿠키고요. 이거 말고 노란 색깔? 그 맛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옵스를 들락날락 했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품절인 줄 알고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딸기 맛만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란 색깔을 먹었는데 이상하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딸기 맛으로라도 사왔습니다. 로또 자동으로 투자. 읍내 나간 시골 사람처럼 해운대에 나가서 볼일을 다 보고 왔습니다. 스피드도 2만원치 샀고요. 5만원치 사려다가 저 스스로가 너무 꿈 같아가지고 2만원치만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산 삼각김밥 틀. 집에서 삼각김밥 많이 찍어 만들고 했잖아요. 다이소 갔는데 삼각김밥 틀이 보여가지고 하나 집어왔고요. 대나무 김발. 김밥 말아 먹으려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키말랭. 서울에서 만난 얘들이가 저한테 쥐어줬던 간식인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군것질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다. 다이소 갔는데 또 마침 보여가지고 하나 집어왔고요. 그리고 아트박스에서 사온 헤어밴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핀터레스트 보는데 요새 또 헤어밴드 사진이 되게 많이 떠가지고 헤어밴드가 유행하려나? 했는데 오늘 인스타 왔는데 패션 매거진 채널에 헤어밴드 피드가 올라온 거예요. 아트박스 간 김에 네, 하나 사봤습니다. 모나미 볼펜도 하나 사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삼색 볼펜입니다. 어? 뭐야? 1억 당첨된 줄? 두 개가 모두 일치하면? 그림 두 개가 모두 일치하면? 아씨, 뭐지? 하나도 안 맞는데? 어? 2,000원? 2,000원, 2,000원, 4,000원 당첨됐습니다. 하하하하. 다시는 누가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 오늘 저녁은 피자 스쿨 먹고 남은 거 잔반 처리하려고요. 오지 치즈 포테이토 피자입니다. 사람이야. 예성 생긴. 의존하다 부작용입니다. 자연. 짜잔. 선물로 티를 보내줬어요. 이거 박편집 하면서 마시려고요. 트와이닝 건데 바닐라 티라더라고요. 제가 바닐라 티는 또 안 마셔봐가지고 너무 궁금한데요. 짜자잔. 드라마에서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바닐라 티. 바닐라 냄새 미쳤습니다. 기다리는 강지, 착한 강지, 기다려요.
야매 지중해식 샐러드입니다. 요거 먹고 이제 자려고요. 안녕.